아름다운 또 이곳 네. 예, 해남 네. 뭐 땅끝 마을 이곳에 무슨 저희가 꼭 좀 예. 알아야 할 곳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어요. 꼭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네. 울돌목이라고 저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예, 명량해전 네. 이순신 장군님께서 예. 13척을 가지고 그렇죠. 130척을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대단한 겁니다. 자, 네. 그런 앞바다에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두 분을 이쪽으로 예, 모시게 된 겁니다. 아, 저 혹시 그 예. 사연이 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강제징용.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강제징용이라는 부분이 일본이나 아니면 사할린 예. 이런 쪽에 해외에 나가서 강제징용을 예. 많이 예. 이제 당하셨다라고 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내에서도 훨씬 많이 이루어졌었고 예? 국내에도 문제가 있죠. 예, 맞습니다. 너무나 많고요. 우리가 조금 무관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내에는 사실 그러고 계시는지 몰랐어요. 저도 네. 몰랐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곳에 이곳 해남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뒤부터 보시면 이게 뭐예요? 예, 뭐였던 곳입니까? 바로 여기가 이제 옥매산이라고 하죠. 옥매광산. 옥매산이 약 170m 해발. 예예. 예. 근데 160m까지 주저앉게 됩니다. 왜요? 이곳에는 알루미늄. 그때 당시 일제가 전투기를 만들 때나 네네. 그럴 때 사용했던 명반석을 여기서 강제 노역을 통해 일본으로 나르게 됩니다. 약탈에 간 거죠? 맞습니다. 맞죠? 예. 네. 그래서 이곳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도 가장 대규모의 약 1200명의 강제 동원이 됐던 그런 역사적인 곳입니다. 예. 이게 전혀 몰랐네. 이게 또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연이 뭐냐면요. 예. 이제는 1945년에 패전이 다가왔었죠. 그렇죠. 네. 다가오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제주도를 이 일본을 지키기 위한 전진기지로 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셨던 분들을 배를 태워서 또다시 제주도에 강제 노역을 시키러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해안동굴, 제주도 가서 그런 거 보실 거예요. 그렇죠? 해안동굴, 예. 예. 그것도 이제 다 강제노동으로 만들게 된 거죠. 5개월 뒤에 이제 해방을 맞아서요. 배를 타고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는 예, 돌아오시는 거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야죠. 근데 진짜 뜻밖의 배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예. 거기 타셨던 많은 분들이 바다로 다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118분이 돌아가시게 된 거죠. 평생 그 고생을 하신 것도 이게 지금 에이. 마음이 아픈데 에이. 돌아오시다가 그리고 더 죄송한 거는 저는 이 사실을 오늘 알았다는 저도 이게 몰랐습니다. 에이. 에이.